가장 마음 아프고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봐요. 내가 그거 깨깨도 보냈는데 그거 안 보고 그거 얼굴책 있죠? SNS. 네. 아,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소녀요. 옆에 친구는요? 네, 얘기해봐요. 아, 저희가 그림 그리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남자애가 자기랑 친척한테 그려달라고. 자기 여자친구 얼굴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연애 상담할 때 뭐 이런 거. 그렇지. 또 다른 친구요. 제가 그 남자애를 좋아한다고 티를 냈는데. 네. 김종국 아, 스타일. 김종국 나 싫어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걸 눈치챘는데 나를 싫어하세요. 선 긋는 거잖아 딱 써. 또 다른 친구 없어요? 뒤에 또 다른 친구. 사랑으로 오빠 좋다고 했는데 나는 친한 동생으로만 지내자고. 뭐야? 비슷한 얘기네. 여기서 한 세네 개 있다. 비슷한 얘기예요. 혹시 짝사랑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러지 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도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속상한 건 뭐예요? 1위 뽑자면. 1위. 조은이 동생으로 지내자 할거맞아. 아, 선 긋는 거. 지금 현재 짝사랑하고 계신 분. 아, 저요. 예발이 정답이야, 분명. 맞아. 아니, 짝사랑을 왜 이렇게 오래 해요? 아, 맨날 해야죠. 사랑을 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 소녀들 고마워요. 시험 본대 응원해 주세요. 아, 우리 시험 여러분 대박 나세요. 자, 일단 여러분 10대 들으셨죠? 자, 그러면 30대는 여러분 벗으시고 같이 들을게요. 자, 화면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다들 20대 같아요. 그러게. 진짜. 40대 안 같은데요? 혹시 짝사랑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어릴 때 특히. 다 있으시구나. 제일 속상할 때 언제예요? 제일 속상할 때. 밤에 잠자기 전에 슬픈 노래 나올 때 밥 먹어도 생각나고 모든 순간에 생각납니다.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할 때. 그거 아까 있었잖아. 있네, 있어. 24시간 동안 그거 있네.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할 때. 네. 또 다른 분은 어떤 또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오빠를 좋아하는 걸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좋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오빠를 좋아한다고 저한테 고백을 덜컹 한 거예요. 이거 아까 나왔었어. 친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제가 그 친구랑 오빠를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이팅! 아,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얘기들이 아까 우리가 설문조사했던 내용이랑 너무 비슷해요. 겹쳐. 아니, 혹시 요 내용이 가장 짝사랑할 때 마음 아프다는 건 뭡니까? 연락을 바로 끊을 때예요? 아니면은 모른 척할 때? 아니면 다른 친구를 좋아할 때? 어떤 겁니까? 친구를 좋아할 때! 다른 친구를 이게 그러니까 짝사랑도 질투가 들어갈 때. 그걸 마음이 아파하네. 이게 가장 좀 마음이 아파하시네. 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대들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그랬던 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반말은 내가 맞아. 아, 이게 힌트가 이게. 후배들 있다 봐. 아, 이거 원래대로 하면 태준이랑 하준이가 앞에 앉았어야 되는데. 아, 다 모두가 그렇게 따서. 내가 볼 땐 주혁이는 아니야.